좀 이따가 이제 잠시 저는 사실은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사실은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노력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노력하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만 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원래 그 강연의 핵심인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축구에는 패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패스의 전제 조건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두 명이 있어야 돼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렇죠? 근데 패스도 같은 패스가 아니죠. 좋은 패스가 있고 나쁜 패스가 있어요. 근데 좋은 패스는요, 패스하는 사람이 패스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사람이 패스 받는 사람에게 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친구가 어디서 받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받기를 원하는가, 언제 받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패스를 받는 사람은요, 패스를 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친구가 언제 주기를 원하는가, 어디로 주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주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내가 받아주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패스가 만약에 소통이라고 한다면 패스의 가장 기본은 배려와 목적이 있어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딸아이 두 명 있어요. 9살하고 6살짜리 딸아이 두 명 있는데, 이 친구들은 참고로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저도 원래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월드컵 준비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기간이에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제 친구 나눠줘, 제 딸들입니다. 제 딸아이 두 명이 노는데, 친구들하고 노는데 계속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It's not fair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It's not fair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저런 말을 왜 쓰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느 날은 한번 살펴봤어요. 노는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봤어요. 왜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뭐가 불평하다는 건가, 노는 모습을 잘 살펴보니까 제가 그 원인을 찾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It's not fair라고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It's not fair. 그러니까 자신이 노는데 자신이 뭔가 불리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It's not fair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공평이라는 의미가, 공평이라는 진짜 의미의 주체가 우리 모두가 아니라 내가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공평이 상대에게는 불공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수없이 많은 불만과 불공평이라고 느꼈던 감정들이 사실은 그 주체가, 전체가 우리 모두가 아니라 나 또한 나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많은 상황들은 오히려 내가 불공평했기 때문에 느꼈던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패스의 진정한 의미가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거였는데, 저는 제가 패스 미스를 해놓고 받지 못한 사람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 받지 못해놓고 패스한 사람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패스미스라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은퇴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현역 때 깨달았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죠. 한 중학교? 아니요, 고등학교? 대학교 초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얘기 듣고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했어요.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종교를 갖는 순간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누군가가 아주 극악한 범죄를 지고 나쁜 짓을 했을 때 저도 TV를 보면서 많이 비판했거든요. 욕도 하고요. 그런데 왜 내가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그 죄를 졌던 그 사람의 그 엄청난 악행의 환경과 상황과 시간과 때가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유부터예요. 나는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거짓과 방탕과 배신과 조롱과 탐욕과 속임, 폭력, 게으름, 멸시, 아첨, 분노, 간사함 많죠? 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이요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시간과 때와 타이밍만 제대로 맞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드디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죄인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통은 내가 아닌 우리이고요. 또 상대를 향한 배려고요. 또 나에게 불통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소통의 필수 조건은 불통입니다. 내 안에 불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비로소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통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소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가 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선수가 준 패스 미스를 불통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동료 선수의 패스 미스를 좋은 패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동료 선수의 실수를 리커버리할 수 있는 또 동료 선수의 어떤 그 불통의 원인을 남의 것으로 탓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과 공감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